팀장님 다 안 찍어주신대요. 분량이 나올까요? 저도 솔직히 걱정되는데. 유튜브 출연하실래요? 유튜브 한번 출연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답니다. 다 까였어요. 한번 출연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쪽 회사도 아닌데 출연하기 힘들어요. 요즘 어떠세요? 뭐 이슈가 많은데. 네네. 괜찮으신가요? 뭐 이슈랄까 보다 요새 날씨는 안 더우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뭐 프레시백 같은 문제도 조금 수고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근무 자체는 만족합니다. 솔직히 프레시백 수고만 아니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그만큼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그만큼 뭐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혹시 저희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죠. 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새끼들 구라치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 어느 정도 뭐 픽션이 가미된 게 조금은 있겠지만 어지간하면은 또 사실을 기반했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러고 있다가 저 가면은 거짓말쟁이 새끼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방송을 봐도 거의 사실에 기반해서 다 방송을 했던 것 같고. 아, 뭐 약간의 픽션은 있겠죠 어디를 가도. 근데 전번... 왜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걸까요? 뭐 본인들이 직접 해보지 않고 경험을 안 해보고 뭐 안 좋은 거로 단점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월 수입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월 수입이요? 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웬만한 대기업 뭐 한정품 연봉 나오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앞자리만 아무리 돈 못 벌어 아무리 못 벌어도 500 이상 벌죠.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구역이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아무리 못 벌어도 50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이제 막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뭐 부가세라든지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빼고 순수익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히 순수익이 원래 그냥 총 들어오는 수익에서 한 10% 정도 제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류비 빼고 부가세 빼고 하더라도. 이제 댓글을 보면은 500 벌면은 한 200 나간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것까지 모바일 그것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파트에서 배송하다가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번 킥플렉스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번 그거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모르고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 잘못 보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기를 좀 당하셔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구직 사이트만 보고 국내 구직하셨다가 알바몬 이런 거 보신 거죠? 그렇죠. 알바 천국. 우린 정상적인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지인도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고 제가 뭐 어디가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거는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HR 아니시죠? 네. 아, 저도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저도 말을 하기가 요즘 뭐 어떠신가요? 요즘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고 뭐 일할 만하신가요?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어떤 이슈? 쿠팡이 아시잖아요. 아 이슈 없어요. 뭐. 아 이슈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돼. 카페집 할 것 같아. 친하신가 봐요. 아 별로 안 친해요. 아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한데. 진짜 친해요. 아, 그 자기소개 한번 해줘. 아 저는 저 일한 지는 한 1년 반 거의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 타업체에서 본 저희 HR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그런 대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HR은 좀 조직적으로 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업체분들이 HR 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같은 회사 분들끼리 있을 때 막 욕도 많이 하시나요? 뭐 안 할 수는 없죠. 뭐 솔직하게 뭐 타업체 욕도 하고 뭐 우리도 막 욕 들어보겠죠. 뭐. 제가 뭐 솔직하게 뭐 똑같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이제 좀 분량이 네?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그래도 올리님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분량 챙겨드릴게요. 가시죠. 어딜 가요 또?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HR 기사님들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부산 이캠프의 홍성석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뭐 가족같이 지냅니다. 팀하고.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정말 친합니다. 진짜로. 진짜 원래, 지금 영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친해요. 진짜. 원래 라우트가 지금 요 라우트거든요. 항상 원래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아 옆자리에 있어서 친해지셨구나. 네. 팀장이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다가 촬영해 주신다는 분 나오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셨는데요? 당연하죠. 좀 든든해요. 지금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2년 차. 요즘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괜찮으신가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라우트에서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라우트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근데 바꿀만한 라우트도 없어요. 꽉 다차 있어서. 하루에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보통 평일에는 한 200개 중후반? 토일요일 같은 주말은 보통 한 200개 초반? 물량 많이 안 나오는 거 말고 뭐 힘든 거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어차피 라우트 자체가 아파트라서 아파트 단지 하나만 끼고 있어가지고 일하는 건 소란. 저희 유튜브 보시나요? 구독자입니다. 아 그래요? 악플 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영상만 봅니다. 아, 제가 나온 거 봤대요. 네? 제가 나온 영상 봤어요. 그 뭐야, 저희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아요. 몸 상하는 일이다. 아하.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역 난이도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웬만한 아파트 끼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뭐 아프시다거나 이런 적 없으세요? 네. 아 없으세요? 네, 전혀 없었어요. 아파트만 타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올 아파트신가요?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만 딱 끼고 있어요. 10동짜리. 그럼 라우트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보통 400후반? 500초반? 그럼 이제 뭐 부가세 이런 거 다 뗄 거 다 떼면 순수익으로는 어느 정도 남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400대 한 초중반으로 되겠죠. 그 일하시는 시간은 아침에 지금 여기가 11시 입체잖아요. 몇 시 정도까지 일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찍 끝나면 5시, 네. 늦으면 6시. 아, 6시 안에는 끝나시네요. 네. 근데 7시간 해가지고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롱런 하기에는 좋아요. 롱런 하기에는. 일하는 건 안 합니다.